미터. 아니 이거 피부과 가야 될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토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킹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큰일이 났어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가 글쎄 발바닥에 엄청 딱딱한 게 생겼어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발바닥에 돌멩이가 생겼어. 무슨 돌멩이? 발바닥에 웬 돌멩이? 여기. 어디? 자 이렇게 난리 법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범인은 티눈이었습니다. 티눈인지 사막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리야 다리나 네. 그게 언제 생겼어? 몰라.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여기 보자. 엄마나! 엄마나! 아가 들어. 뭐야 이거? 티눈 같은데? 티눈? 이게 너도 있다고? 어. 어떻게 둘이 같이 생겨? 나린이는 두 개는 있어. 두 개? 아, 한 개는 엄청 커. 봐봐, 어떤 거? 봐봐요. 이게 어머 여기 큰 거 하나, 여기 작은 거 하나에서 나린이는 두 개가 생겼어요 한쪽 발에. 이게 왜 생겼지? 아프니? 둘 다 안 아파 눌러줘? 여러분 사실 이게요 티눈인지 사막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사막이다.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아프고 안 아프고에 따라서 티눈과 사막이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막이는 잘라내면 피가 보이고요. 티눈은 잘라내도 피가 나진 않고요. 뭐지? 핵 같은 게 중간에 보인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티눈 같아요, 여러분. 티눈은요, 마찰이 많으면 생긴대요. 성장기 어린이한테 정말 많이 생긴대. 너희들 같은. 너희들 진짜 막 뛰어놀고 걸어다니고 계속 움직이잖아. 그리고 신발이 발이 점점 크면서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병원 갈까? 왜? 아니 이거 피부과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아 왜? 가기 싫어? 약 발라. 사실 저도 어릴 때 많이 생겨봤거든요. 그때 뭐?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서 약 계속 이렇게 바르고 이 뭐 밴드 바르고 해서 없어졌던 경험이 있어. 엄마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약국 가 볼까요? 응. 아 병원 말고. 네 알겠어요. 여러분. 약국 갔다 오겠습니다. 병원 말고. 자, 약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들 발에 티눈 같은 게 생겼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형태는 붙여놓으면 성형이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안 빠지면 이제 엄마가 조금씩 이렇게 죽은 상태면 네, 네. 조금씩 뜯어내고 바르고 뜯어내고 바르면 이제 계속 아,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약을 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 요 밴드를 하면은 계속 반복하면 떨어진다는데? 아, 집에 가서 하자. 근데 나린, 너 그거는 왜 들고 나왔어요? 이거 나린이 용돈으로 살려고. 용돈으로? 응. 더워 죽겠는데? 그냥 응. 집에 들어가서 튀는 그거 붙이면 안 될까? 응. 아 여러분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밖에 나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빨리 저거 바르고 하고 싶은데 잠깐 샛길로 좀 빠졌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 뭐가 못 열어. 잠겼네.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나 보다. 딴 데 가자. 딴 데 문 다 안 열었지. 자, 집에 다시 도착했는데요. 우리 나리 다리니 응. 엄청 실망했지? 응. 문방구 문 닫아서 티눈이나 바르자. 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솔로 엄마 이거 따갑지 않아? 약간 매니큐어처럼. 아니 절대 안 따가워. 아무 느낌도 안 나. 예뻐 보세요. 다리니 아쉬러워. 왜? 이거 말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자 일단 어우 나린이 안 차가워요. 요 부분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안 따가워. 아 매니큐어 냄새. 매니큐어. 아, 여기는 되게 조금이에요 나린이. 아 차가워. 안 따가워 다리나. 다리니 이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니죠.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티눈 밴드를 붙일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말라서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한꺼번에 하면 효과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아, 뭐야? 가운데. 아, 머리카락.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 동그라미 딱 맞춰서 손가락 좀 쳐주세요. 딱 맞았나? 한번 확인 좀 해야겠다. 잠깐만. 붕대 같아, 붕대. 어, 여기 맞아. 딱 맞아. 붕대 같아. 이렇게. 여기도 붙여주고. 기다려요. 다린이도 딱 맞춰서. 됐다. 붙여주고.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밴드로 한번 더 감아줄 거야. 자, 걸어봐. 느낌 이상해? 핫둘. 일어나봐. 운동해. 어때?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지렁이가 발바닥이 기어다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다리니 튀는 이거 했는데요. 아까 문방구에서 못 사서 너무너무 아쉬워해가지고 제가 마트에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 나리가 구워달래요. 마시멜로. 그냥 먹어볼래. 그냥 한번 먹어봐요. 이거 구워먹는 마시멜로래. 티눈이 없어지길 기원하면서 구워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구워봤는데 어떻게 굽는 거야? 이렇게? 아. 오, 모양이 막 변해. 됐어. 아니야, 이거 좀 약간 태우는 거 같은데. 다리니. 자. 달고나 냄새 나는데? 응. 맛있어? 오. 어때? 맛있어. 구워 먹는 거랑 안 구워 먹는 거랑 어때?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 응. 오. 자, 우리 이거 먹고 내일이요. 과연 발바닥에 붙인 얘네들이 어떻게 된지 한번 내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날이 됐어요. 다리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응. 한번 떼볼까? 다리니. 오! 죽었다. 하얗게 됐어, 하얗게, 완전. 다리니는요? 엄마가 우리 다리에도 똑같이 뿔었어요. 엄마, 이걸 왜 떼겠냐? 아, 이거를 이제 조금씩 떼내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야. 자, 우리 토린이 여러분, 혹시 이 방법 말고 되게 빠르고 간단하게 없애본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아마 성장기라서 생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놔두지 말고 빨리 없애시길 바랄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